나에게 주어진 건 단 한 시간. 나 또 늦었어. 프로지강로 또 늦었어. 겁나 늦었다. 출근러들이나 등교러들은 사실 꿈에도 못 꿔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은 도구 없이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냥 한 번에 펄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쿨톤이고 웜톤이고 따질 시간이 어딨어. 약속 시간이 2시인데 지금 시간은 12시. 나에게 주어진 건 단 1시간. 머리를 방금 감았고요. 나 또 늦었어. 프로지강로 또 늦었어. 또 지각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 되고. 겁나 늦었다. 제가 머리를 급할 때 그냥 하는 머리가 있는데 그냥 머리를 그냥 반묶음을 해버려요. 그만 물건 떨어져라. 진짜 열받으니까. 또 주워야 되잖아. 에너지 소비가 되잖아. 내가 그냥 이렇게 반묶음을 하거든요. 반묶음을 해가지고 묶어서 이런 곱창밴드 있죠. 머리를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돌려 돌려 돌림판 해서 그럼 이렇게 가시머리가 딱 돼. 이렇게 해서 외출합니다. 뭔가 꾸민 것 같으면서 안 꾸민 듯이 이렇게. 개츠비의 요 스파이키 엣지 헤어왁스로 얘를 샥샥 채워버리는 거죠. 가시를. 화장해. 늦었어 제이미. 자, 10분 메이크업 튜토리얼 갑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인 등교하시는 분들, 프로 지각러분들, 제이미포유 같은 사람들, 약속 시간에 이렇게 늦은 날, 시간이 별로 없는 날 빠르게 할 수 있는 고퀄 메이크업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또 어떤 미유가 또 기깔나게 며칠 전에 요청도 해줬다? 나한테 그런 메이크업 보여달라고? 이거 진짜 미유랑 나랑 너무 잘 맞는 거 아니니? 아무튼 제가 오늘 고퀄리티로 겁나 빠르고 겁나 예쁘게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꿀템들이 후딱후딱 지나갈 거니까 스크린 캡처 준비하세요. 지금 아이클라우드 드라이브, 갤럭시 드라이브 비워놔. 안드로이드 빨리 비워놓으라고. 자, 일단은 자, 여러분 스킨케어부터 빠르게 해보도록 해요. 우리 처음에 드라이하실 때 이런 거 추천합니다. 이거 듀이트리의 화장빨 마스크예요. 굳이 화장빨을 위해서 스킨케어 여러 개 막 정성스럽게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럴 때 이 화장빨 마스크팩 같은 거 하나 올려두고 드라이하시거나 고데기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저는 아까 고데기 할 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이런 거 하나 딱 얼굴에 까시고 드라이하시거나 고데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뽑아서 쓰는 마스크팩이거든요. 매끈촉촉 화잘먹팩 수분 충전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한 5분만 이렇게 해줘도 수분 충전되는 말 그대로 화장빨 마스크팩입니다. 얇고 촉촉하고 제 민감성 피부에도 전혀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팩입니다. 제가 메모하셨죠? 자,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5분 정도 해주세요.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셨으면 피부에 샥 수분감 쫙 살아납니다. 흡수시켜주세요. 빠르게. 아우, 늦었어, 진짜. 나 미치겠어, 지금. 나도 너무 늦었어. 자, 고객님, 지금 수분크림 따로 바르실 시간 없으실게요. 바로 넘어가실게요. 이렇게 넘어가주시고, 바로 그래도 우리 건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 준비했습니다.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 요거 하나면 베이스면 뭐면 정성스럽게 깔 필요가 없어. 건성분들도 이거 하나 딱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화잘먹 베이스 바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꿀광 생기면서 파운데이션 찹찹찹 잘 먹는 피부 바로 완성되거든요? 이거 그냥 이렇게 마구마구 발라도 돼. 진짜로. 시간 없을 때 그냥 수분크림 안 바르고 토너팩 하나 해준 다음에 쫙쫙쫙쫙 쫀쫀하게 발라주시면 바로 화잘먹 베이스 완성됩니다. 요렇게. 자, 여러분 이제 바로 베이스 들어갈 건데 저의 사랑,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에스쁘아. 에스쁘아가 프로 지각러 제이미포유를 위해서 이 제이미포유를 위해서 초스피드로 고퀄 베이스 깔 수 있는 초대박 신상템을 가져왔습니다. 자, 크게 한번 감사 인사하고 박수 한번 가실게요. 마드모아셀 봉스루 땜문. 바로 이렇게 예쁘게 생긴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이에요. 벌써 몇 번 많이 써가지고 좀 더러워졌네요. 그동안 에스쁘아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파운데이션이죠. 디자인부터 너무 잘 빠졌잖아. 너무 간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언니 퀵메이크업이라고 했으면서 파운데이션을 소개해주시면 어떡해요, 언니? 하고 당황하셨나요? 자, 들어봐요, 미우들. 맞아요, 이거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사용하기 너무 귀찮잖아요. 막 스파츌라 쓰라 그러고 물똥펀지 쓰라 그러고 너무 귀찮고 과정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출근러들이나 등교러들은 사실 꿈에도 못 꿔요. 못 사용해, 사실 파운데이션. 근데 이 파운데이션은 도구 없이 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손으로 찹찹찹찹 얼굴에 발라주면 예쁘게 깔리는 파운데이션이라고요. 텍스처가 엄청 얇고 가벼운 낮은 점도의 플루이드 텍스처라서 피부에 발랐을 때 스파츌러를 사용한 것 마냥 피부에 가볍게 스며들면서 초밀착되어버리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에 사용할 때 정말 도구 따로 없이 손가락으로 슥슥 쓸어서 빠르게 톡톡톡톡 두들겨주면 진짜 도구 쓴 것 마냥 얇고 실키하게 고퀄리티 피부 표현
나와버리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사용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토출구도 깔끔하게 너무 잘 나와. 이 파운데이션이 똑똑똑 잘 떨어지거든요. 아우 파운데이션 진짜 얇아. 요즘 출시되는 파운데이션답게 되게 얇고 엄청 가벼운 제형이란 말이죠. 보이시죠? 엄청 얇고 편안하게 발리는 텍스처. 진짜 손으로 바르기 좋은 얇고 묽은 텍스처고.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쩝쩝쩝 해가지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그냥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되는데 그냥 진짜 내가 스파츌라 쓰고 공들여서 메이크업한 것 마냥 피부표현 얇고 예쁘게 나와요. 이거 봐! 미쳤지? 피부결이랑 모공까지 예쁘게 싹 다 잡히면서 진짜 예쁜 피부표현 나오거든요? 이거 봐 여러분. 나 돌아버려. 이거 지금 손으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스쁘아에 프로 지각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화장품 개발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런 꿀템을 만들어내지. 이렇게 손으로 발랐는데 이렇게 예쁜 피부표현 만들어내는 파운데이션이 세상에 있었냐고요 여러분. 이거 봐 나 지금 로션 바르는 거니? 우리 아빠가 로션 바르듯이 나 지금 바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표현이 예쁘게 나와? 코 모공도 그냥 슥슥슥슥슥슥슥 해가지고 이렇게 커버해주면 모공이랑 요철이 뭉침없이 이렇게 예쁘게 커버가 돼요. 이렇게 레이어드해도 하나도 안 뭉쳐. 텍스처가 진짜 얇고 진짜 얼굴에 편안하게 밀착됩니다. 피부결 엄청 예뻐 보이는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난 손으로 바르고 있다고. 말이 되냐고 이게. 요즘 나오는 파운데이션답게 얇은 피부표현으로 연출되는데 실키하고 벨벳 매트한 느낌으로 마무리감이 샥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수부지 분들도 좋아할 것 같고 지성 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발리는 느낌이 하도 편안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건성 분들도 완전 가능합니다. 진짜 너무 편안하게 발려요. 이거 봐. 나 로션 바르는 것 같아. 나 아무리 지금 계속 덧발라도 뭉치지가 않잖아. 이거 봐요 여러분. 여러분 믿겨지세요? 저 지금 손으로 그냥 찹찹찹 발라냈습니다. 다 끝났어요. 커버력은 제 흉터 커버된 거 보이시죠? 요 정도예요. 제가 지금 토너 패드로 닦아냈는데 붉은기 커버력도 완전 미쳤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일단 디자인 자체가 휴대하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원래 이게 에스쁘아 비벨벳 리퀴드 파운데이션, 원래 이게 기존 파운데이션 디자인인데 비교해서 보시면은 훨씬 휴대성이 좋거든요. 새로 나온 플루이드 파운데이션이 너무 가볍고 특이한 디자인이라서 이렇게 가방 안에 싹 넣고 다니기 너무 좋아. 그동안 귀찮아서 파데 안 썼던 분들은 이 파운데이션 당장 추천할게요. 그리고 11월 한 달간 에스쁘아의 이 신상 비벨벳 플루이드 파운데이션과 함께 홍조 끝장 커버해주는 에스쁘아 테이핑 컨실러 롱에어 뉴트럴 그린 색상을 함께 기획 세트로 올영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이 에스쁘아 존존 컨실러도 정품이 딱 들어가니까 이 기획 세트 놓치지 마시고 제가 11월 10일 날 여러분 이틀 후에 이 플루이드 비벨벳 파운데이션 올리브영에서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라이브 방송까지 나가요. 이게 얼마나 좋으면 피부표현 봐. 프로 지각러로서 이건 라이브 방송 꼭 진행해야 돼요 제가. 할인이랑 혜택이 엄청 나니까 꼭꼭 구경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우들 저 좀 응원하러 와주세요. 저 에스쁘아 첫 라방이에요. 저 진짜 떨려 죽겠어. 아무튼 라이브 방송 많이 오셔서 이 에스쁘아 초대박 신상 꼭꼭 좋은 가격에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피부표현 보세요. 이거 나 지금 상담샵에서 받았니? 나 손으로 발랐다니까? 자자자자 이제 파데 발랐으니까 빨리빨리 쉐딩해야 되잖아요? 컬러그램의 쉐딩 스틱 뉴트럴 컬러 사용해줄게요. 쿨톤이고 웜톤이고 따질 시간이 어딨어. 그냥 뉴트럴 색깔 사용해가지고 빠바박하고 나가줘야지. 컬러그램 쉐딩 스틱에 뉴트럴 컬러가 나와서 너무 행복하잖아. 나 프로 지각러로서 이때 그냥 입술 쉐딩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중 여기 턱 쉐딩도 그냥 여기서 쳐버려. 손질로 그냥 두들겨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떡해 나 늦었어 진짜로. 지각했잖아. 지각했는데 뭐 어떡해요. 이거 근데 쉐딩 스틱이 너무 좋은 게 잘 안 뭉쳐서 좋아요. 컬러그램 쉐딩 스틱 진짜 좋아. 자 이제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섀도우 스틱들 사용할 건데 폴리카홀리카의 멜로우 레이어링 스틱 섀도우 크림 슈페너랑 메리소드의 투톤 섀도우 모브라운. 일단은 폴리카홀리카의 멜로우 레이어링 스틱 섀도우 크림 슈페너는 립 라이너로도 사용하기 너무 괜찮아요. 일단은 컬러가 되게 고급지다.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는데 컬러가 너무 이쁘고 그냥 막 손가락으로 슉슉슉 발라도 색깔이 너무 이쁘게 나오죠. 너무 이뻐. 어쩜 좋아? 뭐야? 립 라이너로도 이렇게 발라도 돼요. 그리고 메리소드 투톤 섀도우 모브라운. 요거는 투톤이라서 그냥 한 번에 싹 펄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냥 한 번에 메이크업 바로 끝납니다. 펄 쪽이 위로 가게 해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그냥 이렇게 샥 발라요. 그럼 이렇게 펄이 나오거든요? 펄 나오면 그냥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뭉개. 그러면 그냥 알아서 펄이랑 음영이랑 잘 섞이거든요? 그냥 아이 메이크업 끝났어요. 저 지금 끝났습니다. 네, 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언더에는 요거 홀리카홀리카 그대로 그냥 발라줄게요. 홀리카홀리카로 언더에 슉 깔을게요.
네, 그냥 그대로 이렇게 깔아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 메리소드 투톤 섀도우의 펄 있죠? 펄 부분 엣지 있게 세워서 애교살 샥 밝혀주기 이 부분에 그냥 이렇게 언더에 그냥 펄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때 요거 필리밀리의 히팅 뷰러를 지금 데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마스카라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데펴놓고 아이미미의 펫밤 퍼즈 컬러거든요. 요 퍼즈 컬러가 웜톤, 쿨톤 구분 없이 잘 쓸 수 있어요. 볼에도 올릴 수 있고 입에도 올릴 수 있는데 살짝 모브 컬러 말린 장미 느낌? 근데 컬러감이 좀 있어가지고 볼에 그대로 올리면은 홍당무 바이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아무리 늦었지만 그래도 홍당무 바이브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좀 양 조절은 그래도 할 수 있잖아. 양심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해서 올려주세요. 요 정도로. 어, 너무 이뻐! 시간이 없는데 볼 따구 컬러 따로 고르고 입술에 올릴 컬러 따로 고르고 이럴 양심이 어딨어. 이 정도로 컬러감 올려주고 립 컬러 발라야지. 지금 나 웃기잖아. 오버립만 따놔가지고. 컬러 그대로 올릴게요. 이게 입에 바르니까 되게 색깔이 이쁘더라고요. 멀티밤이긴 한데 이 컬러 그대로 아이미미에서 출시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컬러가 이뻐요. 그리고 여러분 붓펜 라이너로 이건 웨이크메이크의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애쉬 브라운이에요. 이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원했던 히팅 뷰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쫙쫙쫙쫙 그냥 뷰러 넣어주세요. 히팅 뷰러의 단점 베이스에 자국 남은 진짜 짜증나. 이거 자국 안 남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미우들은 나는 사실 여기다 눈썹을 붙일 거지. 왜냐면은 나는 빠르게 붙일 수 있으니까. 근데 미우들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마스카라 하세요. 저는 속눈썹을 진짜 1분 안에 붙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미우들은 그냥 마스카라 하세요. 속눈썹 빠르게 붙였고요. 눈썹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눈썹은 컬러그램 오토브로우 펜슬이 슥슥 진짜 빠르게 잘 그려지더라고요. 사실 그 쿠팡에 메리소드 브로우 팩트가 있어요. 그게 진짜 아이라이너도 그릴 수 있고 눈썹도 빠르게 착착착 그릴 수 있는데 그 쿠팡에서 오늘 내가 배송이 안 왔어요. 지금 열받아 죽겠어. 나 이거 캡처해서 지금 보여줘야겠다. 오늘 3시부터 11시 사이에 도착한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추측을 해야 돼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일단은 내가 포기를 했어요. 내가 한번 일단 슥슥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레이 브라운 색깔로 하긴 했는데 우리 미우들은 미우들 모발 컬러에 따라서 선택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눈썹 그릴 때 말을 못해요. 말 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 미우들 봐봐 너무 쉽게 잘 그려줘. 뒤에 있는 솔로 눈썹 앞머리 부분 막 이렇게 비벼가면서 열심히 조지부시 하잖아요. 그러면은 눈썹 앞머리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됩니다. 내 꿀팁이에요. 자 그리고 나가기 전에 일단은 못생겨 보이는 부위가 있어요. 광이 나면 그런 부위만 좀 정리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제 팩트를 희생시켰습니다. 네. 암튼간 나 늦었어. 나 해야 돼 화장. 꼭 광을 없애주셔야지 사람이 정돈돼 보여요. 이런 부분은 광이 있으면 개기름같이 이렇게 막 이쁜 광처럼 안 보이거든요. 미우들 이렇게 하시면 오늘 프로 지각러의 프로 지각 메이크업 끝났어요. 머리 좀 정돈하고 올게요. 자 미우들 이제 저는 너무 늦어서 우리 미우들이랑 대화하느라 또 이 말 많은 제비뿌유가 너무 늦어버려서 나가버려야 되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좀 꿀템 많이 발견하셨나요? 제가 진짜 너무 프로 지각러로서 우리 미우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빠르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메이크업템들을 좀 보여드리고 꿀팁을 이렇게 공유해드렸는데 우리 미우들이 어떻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캡처는 했을려나 모르겠네? 근데 진짜 제가 메이크업 촬영을 막 두세 시간씩 하거든요? 그만큼 메이크업을 진짜 공들여서 하는데 지금 오늘 한 메이크업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저것도 지금 굉장히 현타가 옵니다. 그동안 한 나의 메이크업은 과연 무엇이었나. 아무튼 저는 빨리 나가봐야 돼요. 미우들 나 너무 늦었어. 나 진짜 왜 이러니. 말 많은 제이미포유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놀러와주세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